저 뒤쪽에 보면 또 하얀 앵두도 보여요. 왜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집 정원 한켠에 있는 빨간 앵두에 2년 전에 제가 하얀 앵두를 이 부분인데 이게 접목을 한 겁니다. 네, 그래서 한쪽에는 빨간 앵두가 그리고 또 한쪽에는 하얀 앵두가 달렸어요. 그래서 이 접목한 게 제가 쪼개접하고요. 쪼개접, 짜개접이라고도 합니다. 그 다음에 까키접으로 해놨으니까 이건 제가 자막으로 해놓을 테니까 모든 수정 똑같습니다. 원리가 보매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앵두 달린 거 보여드렸습니다. 네, 그리고요. 앵두 맛은 요 하얀 게 훨씬 좋습니다. 신맛이 덜 하고요. 그리고 당도가 훨씬 있고요. 빨간 거보다는 하얀 게 맛있고. 그 다음에 요즘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빨간 앵두도 이거보다 한 대여섯 배큰 왕앵두라는 게또 나왔어요. 아주 대왕앵두. 그래서 앵두는 빨간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얀색도 있구나. 소개를 해드렸고요. 그 다음에 들에도 앵두나 뭐 취목해 놓은 거, 선목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또 이제 요 앵두 수확 좀 하고 제가 취목을 할 거니까 취목으로도 100% 이렇게 바로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한번 보시고 해보시고요. 네, 앵두는 잼으로 해서도 먹지만 또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는 여사님들이 이 앵두를 갈아가지고 씨앗 그 속에 단단한 것까지 갈아가지고 그대로 드십니다. 그러면 이 씨앗 속에는 청산 배당체라는 게 들어있어서 설사를 유발을 시켜요.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그 설사 유발 물질 청산 배당체를 갈아가지고 씨앗째 드시는 여사님들도 꽤 계시답니다. 옥상에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실생 빨간 앵두 공대에 여기 보시면 지난해 접목을 해놓은 부위가 까맣게 보입니다. 그래서 활착이 잘 됐고요.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 작은 것들은 여러 가지니까 여기도 올해 제가 취목을 하겠습니다. 물론 큰 나무도 하는데 주로 큰 나무만 하니까 왜 작은 거는 안 돼요? 그러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래서 이 작은 굵기의 나무도 취목을 올해 한번 해보고요. 올려드리겠습니다. 취목은 100% 사는 거라 그랬어요.